그 승재 튜브 채널에서 정승재 선생님께서 직접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똑같아? 안 똑같아요, 나는. 하나도 안 똑같아. 일단 그첫 번째 미션 제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이제 정승혜 선생님을 정말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따라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정승혜 선생님께서 정말 늘 건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 보시죠. 근데 이거 진짜 이건 말하고 가야 돼. 스탑 마카스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스탐, 아브라스탐. 이것도 땀이야. 땀이야 땀. 아브라스탐 마카스티, 마카스티포. 이렇게 들어. 스탑 마카스티, 아브라스탐, 스탐, 스탑 마카스. 여기가 묵음이에요. 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시작. 아브라스탐 마, 스탑 마카스티. 그래서 스탐, 스탑 마카스티. 이렇게 스탐마카스티? 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펭수가.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쓴거 맞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 거라고. 완전 내 거지. 스탐마카스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저께는 그 민석이 형이 선생님 아니지? 선생님. 선생님 요즘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책 만들잖아요. 홍재야 너 9호 있다며. 그래가지고 이게 9호라고. 그냥 쓰라 그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에 오면 지금 2까지니까 2까지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2까지잖아. 이게 이제 그럼 빼야지. 그러니까 빼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아! 좀 마음의 문을 열어! 뭐들 큰 소리로 웃어. 그러니까 막 21번 같은 거풀 때. 크 풀고. 실패다. 그럼 막또한번 풀어보고. 또 실패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라고. 그렇게 가는, 그쭉 따라가는 거예요. 독서실에 누가 꽝! 이러고 있습니다. 아, 쟤 20여 번 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다가 막 진짜 막 풀리잖아? 그럼 자리에서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요. 근데 또안 풀린다? 그럼 신발 이러고 돌아다녀? 이러고 막 돌아다닌다고. 왜안 풀리지? 친구가 부르면 왜? 왜? 이러고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시험하고 사투를 벌이는 거라고요. 버스 안에서도 막 고민하고. 왜? 짜증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럴 거라고. 지금 탁 50일 수학 다 끝나고 나면, 이제 50일 수학을 마스터했다. 그럼 이제 수원 딱 공부해가지고 수원도 이제 다 끝내고, 수원도 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수투해가지고 수투 다 끝내고, 그 다음 미적분 원도 공부하고, 미적분 투도 공부하고, 그럼 이제 드디어 수학 만점을 맞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이 예상한 방향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수능 만점자들을 생각했을 때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3월 달부터 그렇게 순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니까. 무조건 부모님이랑 싸우게 돼 있어. 나 대학 안 간다. 그 엄마가 뭐라 그래? 가지 마라. 내가 가야 돼. 네가 가는 거지. 아무도 다퉈요. 여러분들 남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 때탁 들어가서 연애도 탁 하고 2학년 때 공부 멋지게 딱 맞춰가지고 군대 딱 하고 군대도 멋지게 정원에서 나와가지고 연애도 착착착착 되고, 딱 취업도 차차차차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이 방법이 정말 맞을까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대학 가면 정승재한테 감사하게 돼 있어 진짜. 어? 아니 진짜로. 대학교 첫 시간부터 어떻게? 교수님 딱 들어오시면 어.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아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막 그리고 몇 마디 막 하세요. 어? 아니 진짜로.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유급 쪽에 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문제 읽고 탕 대주고 그리고 딱 내려가고 어. 대학이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수님들의 본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강사, 렉처러, 스피커 어. 스피커는 그 지식 전달자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면 잘 전달해야겠지. 교수님 그럴 필요가 없어.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사인데 선생이란 말 들은 거 굉장히 정승재 선생님 그렇다고 난 진짜 숙소는 그냥 뭐라고 했냐 그래서 생선이야 불러.